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은 공구 제품이 뭘까요? 바로 인덕션 그릴 세트예요. 아직도 없으신 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구매해 주셨는데요. 꾸준히 재공구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코렐시카 더슬림 인덕션은 인덕션 겸용인 모든 냄비, 프라이팬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그릴팬의 경우에는 납작하고 매우 넓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0W의 고출력 코렐시카 더슬림 인덕션은 더 얇아진 인덕션으로 식탁에서 조리할 때도 팔이 아프지 않습니다. 쉬운 슬라이딩 터치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1단부터 8단까지 미세한 출력으로 강약불 조절할 수 있어 조리를 섬세하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인덕션의 세라믹 글라스 상판은 강화유리보다 더 견고하고 강도와 내열성이 좋아 오염은 살짝만 닦아줘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열을 내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장을 이용하는 인덕션이라 화재와 화상에 위험적고 안전합니다. 전용 그릴의 경우에 천연광물로 만든 도자기 코팅으로 되어 있으니 안심할 수 있고, 인덕션에 딱 맞게 설계되어 흔들리지 않아 위험하지 않습니다. 또한 넌스틱 역을 챙겨주는 오일로드를 탑재하여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요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인덕션을 사용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이 코팅력이 그대로 있어요. 참 좋아요. 이거 씻기도 편하고. 자, 그러면 이 인덕션으로 요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럼 멸치 다시 물 800ml 가지고 청국장 한번 끓여볼게요. 무 100g 이렇게 썰어서 무부터 먼저 익혀줄게요. 자, 무가 어느 정도 익으면 제가 표고버섯을 길러요. 그래서 요거 솎아놓은 거예요. 표고버섯 한좀 넣고 호박 70g, 양파 30g 조금 넣어줄게요. 자, 이제 야채가 익으면 한 7분 이렇게 끓여주시고, 요거만 넣고. 자, 이제 중국장 200g 넣었어요. 자, 이제 야채 다 넣었어요. 자, 냉이 80g, 청양고추 2개, 홍고추 하나, 대파 1대, 두부 300g. 조금 끓여주시면 돼요. 조사해야 돼요. 집된장 한 스푼 넣을게요. 이걸로 간합니다. 어우, 맛있겠다. 재래가서 무조건 끓으면 됩니다. 조금 닦았어. 자,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 파괴되니까 이렇게 한 스푼 끓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튄 것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쓱 하면 다 가요. 자, 부추전을 한번 구워볼게요. 자, 부침가루 200ml에다가 물 250ml 해서 이렇게 반죽해놨습니다. 부추는 200g. 부추 200g. 기름부터 골고루 이렇게 뿌려줄게요. 반죽해놓은 데다가 부추를 이렇게 넣어서, 팬이 넓어서 전국이 좋아요. 청양고추 3개, 홍고추 2개 이렇게 다져놨어요. 뒤집어볼게요. 이렇게 닦으면 깔끔하게 금방 가요. 그리고 1년 넘게 써도 새도 새도. 자, 이제 생선
자, 생선구이도 넓어서 한 번에 여러 마리 구울 수 있어요. 물기 없이 가자미 딱 손질해가지고 소금 뿌리서 이렇게 놔뒀어요. 커서 뭐 얼마든지 되네. 가려줍니다. 구매는 인덕션 그릴 세트로도 가능하시고 인덕션 그릴 각자 구매도 가능하세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덕션에는 사용이 불가하고 전용 인덕션 또는 가스불에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공구가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화이트 인덕션 공구가는 89,000원, 화이트 그릴 공구가는 59,000원, 화이트 세트 공구가는 139,000원, 핑크 인덕션 공구가는 99,000원, 핑크 그릴 공구가는 59,000원, 핑크 세트 공구가는 149,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리콘 매트를 깔고 사용하시면 인덕션 그리고 냄비에도 기스가 덜 나고 보호 차원에서 좋은데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인덕션 매트도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페인트 모양의 실리콘 인덕션 매트로 색상은 그린, 아이보리, 퍼플, 핑크 네 가지 제품으로 4,900원에 추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흰 인덕션에는 그린색하고 아이보리색, 그리고 핑크 인덕션에는 퍼플색하고 핑크색이 어울리더라고요. 색상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 기간은 2024년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매 가능하십니다. 구매 방법은 더보기란 또는 댓글창에 제가 고정해둔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매가 가능하세요.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인덕션 그릴 세트를 평상시도 많이 사용하지만 팬이 넓어서 고기 구울 때나 전 구울 때 참 좋더라고요. 명절 때 전 구울 때 특히 좋아요.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구할 때 사놓으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고소하니 맛있어. 맛있는데? 저를 찢어서 먹는다고? 이래가지고 초장 찍어 먹어도 돼요. 맛있다. 하나도 안 맵네. 그냥 고추장도. 특히 인덕션 이게 명절 때 엄청 원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전구울 때 진짜 유용해서 이 닦기가 편해가지고 저도 이거 많이 써요. 맞아. 너무 편해. 잘 가. 닦으면 맛있어. 이런 생선 같은 경우는 프라이팬에 진짜 한 두 마리밖에 못 올리잖아. 근데 여기는 웬만하면 다 올릴 수 있어요. 한 끼 먹을 만큼은. 맞지? 19만 원 주면 이렇게 하면 좋다.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다. 다 구울 수 있다. 두 마리 굽고 또 두 마리 구우면 식잖아. 미리 구워둔 게. 편해서 내가 맨날 전 구울 때 쓰잖아. 맞아. 웃긴 게 집에 전 구울 때 쓴다고 사둔 그 연기 먹는 그릴 있는데 그거 안 쓰고 맨날 이거 써요. 맞아. 이게 편하다고? 맞아. 그건 닦기가 힘드니까. 닦을 게 너무 많아. 밑에 물 넣고 하니까, 기름 오르고 하니까. 그게 청소하기 불편해야 돼요. 원래 무조건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편해야 돼. 그래야지 손이 자주 가는데. 그거는 막 닦기가 너무 복잡해.